물고기가 두 마리가 잉어 큰 게 있었단 말이야. 좋은 꿈이죠. 근데 하나는 쌩쌩하니 색깔도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가 약간 비리비리하니 색깔도 안 좋은 이거를 갖다 이렇게 들더라고요. 근데 잘 안 됐거든요. 이제 어떻게 꾸냐가 중요한 거죠. 이번에는 전 시간에 출산 특기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다면 네. 이번에는 태목이에요. 네. 그러면 실제로 태목이라는 거는 일단 태목이라는 건 중요해요? 중요해요. 그냥 일반적으로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. 되게 중요한 태몽은 기억 안 나지 않아요. 엄마나 아빠가 꿀 수도 있고 네. 주변인이 꿀 수도 있고 네. 친척들이 꿀 수도 있고 저는 네. 제 친한 지인의 네. 꿈을 꿔준 적도 있어요. 그날이 아이 가진 날이었어요. 무당되고 솔직히 대부분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정말 큰 인물이 돼서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로워지고 이런 걸 다 원하시잖아요. 네. 진짜 원하시는데 그런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꿈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예요. 그러니까 제 형제나 요 주변에도 있어요. 큰 뱀이 나타나서 잔뱀들이 엄청 많은데 막 잡아서 이리 가서 집안으로 확 들어오는 꿈도 있고 아니면 크고 좋은 뱀이 몸을 이렇게 치름치름 감으면서 이렇게 해서 안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잔뱀인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아 어떻게 꾸냐가 중요해.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? 그 꿈의 상황 이런 것들 봐야 돼요 다. 그 예를 들어서 배경이 어땠으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과일 나무가 있는데 하나를 딱 땄단 말이야. 근데 이 과일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그 배경까지 꾸시는 경우 있잖아. 나무는 어땠고 뭐 날씨가 어땠고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았어요. 제가 이제 지인이 아이를 이제 가지려고 노력 중에 제가 사실은 꿨는데 좋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잉어 큰 게 있었단 말이야. 좋은 꿈이죠. 근데 하나는 쌩쌩하니 색깔도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가 약간 비리비리하니 색깔도 안 좋은 이거를 갖다 이렇게 들더라고요. 근데 잘 안 됐거든요. 이제 어떻게 꾸냐가 중요한 거죠. 그러면 역으로 네. 이런 꿈은 진짜 안 좋은 꿈이다. 이런 게 뭐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거나 아 과일이든 네. 예를 들어 식물이든 네. 보통 동물도 많이 꾸시잖아요. 네. 뭐 용 꿈을 꾸시는 분도 있지만 동물도 많이 꾸시고 하잖아요. 상태. 작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태. 예를 들어 과일을 딱 잡았는데 썩었어. 물고기를 잡았는데 큰 잉어라고 잡았는데 아니 숨을 안 쉬어. 아니면 거의 죽어가듯이 빛깔도 다 바래고 이랬어. 그러면은 좋지 않아요. 얘가 유산이 되거나 아니면 낯서도 아프거나 몇 살을 못 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것도 조금 상담이 필요하겠네요.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태몽이 아이를 갖기 얼마 차이 안 나게 전 아이를 가진 시점 아니면 아이를 갖고 나서 보통 꾼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태몽이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지인이 꾸는 경우 있거든. 제가 꿔준 것처럼. 애가 그냥 튼실해요. 100일인데 돌 같았어. 오케이 오늘도 열린 결말. 튼실했다. 감사합니다.